안녕하세요. 마이버거 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저번에 친해지는 방법 3장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영상에서 좀 빼먹었던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앵무새한테 3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3장의 기능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3장은 앵무새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앵무새를 가둬놓을 수 있는 좀 기본 단위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뭐 그런 걸로는 이동장도 있긴 하지만 이동장은 말 그대로 생활이 아닌 이동을 위해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까지는 아닙니다. 논외로 두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3장 안에는 밥그릇, 물그릇, 뭐 횃대, 그리고 잔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생활에 전부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앵무새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관상용 새들에게 있어 새장은 최소한의 생활 공간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방이죠, 방. 침대, 컴퓨터, 화장대 등이 있는 그런 방, 룸. 새장은 내 방이니만큼 가장 확실한 안식처예요. 그래야 하고, 온 세상이 다 불안함 천지여도 새장이 편하면 그 앵무새는 그나마 안심하고 살아요. 새장까지도 불안해하면 그 앵무새는 진짜 오래 못 살아요.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면, 새장이 앵무새의 방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앵무새에게 있어서 자기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집 앵무새는 정말 순한데, 밖에서는 순한데 새장이 손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참 화내고 물어요. 근데 또 다시 꺼내면 애교쟁이에요. 이건 좀 개체 차이긴 한데 앵무새들에 따라서 영역 개념이 좀더 확실한 애들이 있어요. 이유는 다양해요. 뭐 사람을 예로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에서 부모님이나 기타 외부인이 내방 들어올 때 노크 없이 확확 들어오는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사생활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앵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장에서만큼은 편안함이 좀 보장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는. 즉, 새를 아무 때나 꺼내시면 안 됩니다. 좀, 새가 좀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으면 쉬게 냅두시기도 해야 되고, 좀 놀아달라 하면 그때나 좀 꺼내주거나, 한마디로 새를 좀 잘 관찰하면서, 애가 좀 꺼내도 괜찮을지, 이런 거를 좀 잘 관찰하면서 꺼내시거나, 그냥 쉬게 냅두시거나, 좀 이렇게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만약 우리 앵무새가 다른 애보다 유독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아이들은 밖에 아닌 뭐 새장에서 좀 이렇게 같이 놀아줘 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꺼내는 방법이나 시간 등을 좀 바꿔보시면 좀 호전이 많이 될 거예요. 나름대로 솔루션이니까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내용까지. 앵무새에게 있어서 새장은 방이고요. 그리고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세력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애완조라면 이 영역의 개념이 새장에서만 끝나진 않습니다. 왜? 외부로도 활동을 가능한 새들이니까요. 그리고 앵무새들도 역시 세력권을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려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관찰해보시면 새장 밖에서도 유독 선호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앵무새가 밖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새장 안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자주 관찰을 하셔서 영역의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면 앵무새를 새장 없이 키우는, 그러니까 이른바 개방사육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감이 잡히는 만큼 응용이 되는 거죠.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의 앵무새와 친해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